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책 작가 한성옥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그림책도 처음에는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가 누구냐? 그 다음에 또 그림책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지면서 대상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되었죠. 어린이에 대한 이해도 옛날에는 어른이 되지 못한 미숙한 상태를 어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어린이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고유의 그 완성된 특성과 속성이 있는 존재로 저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에 두근거리는 그런 심성.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 안에도 그 어린이가 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하는 관점이 단순히 나이적인 어떤 물리적인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그런 속성까지를 전부 다 포괄해서 울림을 주는 것, 그림책이라고 하는 구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시간성, 앞뒤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자기 주도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전 연령대가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르, 예술적 장르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들 이해하고 있게 되었죠. 이제 그림책을 볼 때, 보는 대상인 기본적인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이 누구이냐, 에 따라서 그 인간을 바라보는 깊이와 내용들이 시대에 따른 변이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인간을 이해하는, 또 인간을 분석하는, 또 인간의 삶을 다루는 그런 모든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림책 안에서는 그림책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형식 안에 담겨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해가 또 변화되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의 안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이 모든 부분을 전부 그림책의 변화가 안고 있습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면 네, 그 단어가 그림 그리고 책이죠. 그것을 픽처북, 네, 픽처북이라고 붙여도 말이 되고 픽처북이라고 띄어도 말이 됩니다.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픽처라고 하는, 북은 북인데 픽처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럼 보통 그림책을 얘기를 할때 글과 그림이 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서사나 내용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다 표현해야 될 이야기, 그 서사를 다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림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 서사가 글 없이도 충분히 독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을 때, 네, 그것은 그림책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글은 보면 저희가 시간 예술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읽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림은 그것이 아니라 한 번에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간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글과 그림이 있으면 시간 예술이 있고 공간 예술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페이지를 넘깁니다. 근데 페이지를 넘길 때 그냥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페이지를 넘기는 과정 자체가 제3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책을 보시면, 네, 이 페이지를 하나를 넘기면서 갑자기 일이었다고 하는 글자가, 네, 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넘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넘기는 순간에 갑자기 얘가 10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뀌죠. 근데 얘를 넘기는 그 시간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네, 그 이미지 전체가 지금 완전히 다른 이미지가 계속 변이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지고 작품이라고 얘기할 것인지는 독자가 어느 선상에서 내 지금 마음을 멈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시간 전체가 얘기하는 그런 그 모든 이야기가 전부 작품의 그폭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시작을 할때 하고, 또 뒤서부터 시작을 할때 하고, 또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이거 전체가 전부 다 네, 물리적인 시간성, 공간성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책은 그 구조가 갖고 있는 특성이 상당히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다는 아주 너무나 놀라운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가 그 시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책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글과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돼서 네,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미지로 가는 것이 처음 어떤 스텝이었다면 이제 점점점 글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리듬을 갖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림책 에서는 처음에는 그 그림의 역할이 이제 서술적 표현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 스토리를 따라하는 측면으로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사실 일러스트레이션 안으로 들어가면 일러스트레이션이 일러스트레이션과 또 컨셉으로 나뉩니다. 이제 그 말은 그대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서술적인 어떤 접근,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설명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으면 컨셉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것을 상당히 응축된 개념화시킨 네, 그런 측면은 컨셉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여드리는 이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25주년 UCLA의 순수미술 그거를 기념하는 이제 그 이미지인데요. 손가락을 앞으로 이제 쫙 쳐드는 어떤 희망적인, 소망적인, 지향점인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함께 여기에 지금 25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사람의 동작을 만드는데 25살이라고 하면 아주 활성적인 움직임, 그런 것들이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운동감이 이렇게 허리선과 앞으로 그 움직이고 있는 그 동선이 상당히 동적이죠. 네, 그런 측면과 밑에 있는 라인을 쭉 보시면 그동안의 25년의 자취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내포돼 있고, 그죠? 그 내포돼 있는 것이 한 이미지로 응축돼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이 그냥 포스터 같은 개념으로만 사용됐지만 요즘에는 개념적으로 스토리가 막 있지만 그걸 응축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그렇게끔 전개시키는 그림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글과 그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역시 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과 그런 안목에 따라서 상당히 그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어떤 방식이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입니다. 지금 응축된 그림이라고 해도 그 하나하나의 페이지마다 있는 개념적인 그런 이미지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도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어떤 맥락을 만들어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선이나 어떤 시각 언어를 읽을 때 갑자기 당황하는 일이 없이 흐름을, 마음에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각적 서사 안에 들어가는데 글이 꼭 있지 않아도, 네, 그림책 안에 있는 이미지만 가지고도 그 시각적 서사를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독자하고 같이 그런 그 소통이 충분하죠. 시각적 서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와서는 꼭 그림책의 이미지를 줄거리대로 가지 않아도 그것이 개념적으로 가든 어떤 걸로 가든 이제 그 작가가 그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면 독자들은 그 흐름과 서사를 읽어냅니다. 그 정도로 독자의 안목도 높아졌고, 네, 그것은 상당히 다른 장르들의 그 역할도 꽤 있었어요. 시각적 장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비주얼을 보는 안목과 폭과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확장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질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조셉 엘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순서를 주며 연관시키고 그리고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그림책 안에 있는 그림을 구성을 할때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실 또 이것은 저희가 삶을 살 때도 거의 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림책을 모티프로 해서 이게 지금 전시장 안에서 그 모티프를 더 확장시키고 변이시키고 변주하면서 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삶이나 디자인이나 예술이나 그림책이나 그림이나 다 원리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 전시될 작품들을 이제 경험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스스로 확인하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아름다운 작품들을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